죄송합니다 사장님. 남의 사진은 보는 게 아닌데. 죄송합니다 사장님. 아니에요. 혼자 사는 게 버릇이 돼서 나도 모르게. 실은 내 남동생 사진이에요. 내 동생 어때요? 참 웃는 게 보기 좋아요. 왠지 따뜻해 보여요. 그래요. 내 동생을 좋게 봐줘서 다행이네요. 사진 어디서 찍으셨어요? 개성이에요. 정말요? 저희 부모님 고향도 개성인데 저도 거기서 태어났어요. 그럼 사장님 고향도 개성이세요? 네. 20살에 남동생과 헤어지고 돈 벌러 서울로 갔었어요. 가끔씩 동생을 보러 개성에 다니곤 했는데. 그럼 개성에 대해서 잘 아시겠네요? 김비서 어머님도 개성분이시라면 얘기 많이 하셨을 텐데. 저희 엄마는 고향 얘기 잘 안 해주세요. 아버지가 전쟁 때 돌아가셨거든요. 우리 남동생도 전쟁 터지는 날 개성에서 죽었어요. 전쟁이 안 났으면 김비서 아버지도 내 남동생도 아마 고향에서 잘 살고 있겠죠?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저도 막 속도 썩여드리고 그랬을 거예요. 그럼 전 나가볼게요. 쉬세요. 김비서도 일이 안 쪄. 부사장님이 타셨어요? 여긴 호텔이 아니잖아. 맨날 얻어먹기만 해서 직접 타봤어. 왜? 마시기 싫어? 아니요. 잘 마실게요. 김효사랑은 무슨 얘기를 그렇게? 사장님 남동생 얘기요. 가족이 많이 그리우신 것 같은데. 부사장님이 잘 대해드리면 안 돼요? 그래서 이렇게 집에도 들어왔잖아. 김비서 고향도 개성이지? 네. 태어나기만 했지 잘은 몰라요. 근데 얼굴이 왜 그래? 그냥 사장님 옛날 사진 보니까 기분이 좀 그래요. 뭐가? 이 생각 저 생각 이상하게 사진이 낯설지도 않고 아버지 생각도 나고요. 김비서 아버진 왠지 좋으신 분일 것 같아. 글쎄요. 저도 좋은 분이라고 믿고 싶은데 엄마를 너무 힘들게 해요. 돌아가신 아버지 원망하는 거야? 아니요. 그런 건 아니에요. 이런 말 몰라? 영정 앞에선 무조건 좋은 이야기만 한다고. 아버지 너무 미워하지 마.